자, 이사준을 제가 통변하기 전에 그동안에 제가 쭉 통변을 올린 게 있습니다. 올린 것 중에 제가 예언했던 부분 중에서 적중했던 것을 좀 정리를 해볼 시간이 왔지 않았을까 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앙국주 4주 통변 56에 보면은 그날 2017년 11월 20일 날 제가 체경한 사주에 대해서 올렸어요. 올렸는데 검찰 조사받고 나서 구속된다고 제가 단언을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 오늘 아침에 새벽에 2018년 1월 4일 날 체경한 전 부총리가 구속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7년 11월 9일 날 통변 55에 보면 우병우 사주를 제가 가지고 통변한 게 있습니다. 그때 우병우 구속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역시 2017년 12월 15일 날 구속이 됐습니다. 또 2017년 제가 8월 9일 날 통변 안국준 사주 통변 21에 보면 이재용의 사주와 운명 해가지고 통변한 게 있습니다. 그때 8월 9일 날 제가 올리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선고가 며칠 안 남았는데 선고가 되면 길면 징역 5년 받고 짧으면 2년 받는다고 제가 미리 얘기를 했는데 8월 25일 날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주를 통변을 하면서 참 운명이라는 게 이렇게 비껴가기가 힘이 드는구나. 사람이 그 닥친 그 상황에서 이렇게 비켜가기가 힘들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비켜가는 방법이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 그래요. 참 어렵다. 비켜가기는 어렵지만 많이 얻어맞느냐 좀 적게 얻어맞느냐의 차이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것은 평소에 내가 몸가짐을 잘 해야 되겠죠. 그런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일단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 통변을 듣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나시면 체경한 우병우 그다음에 이재용 사주에 대한 통변을 한번 더 들어보시면 훨씬 더 왜 그렇게 구속될 수밖에 없었을까, 혹은 왜 선고가 그밖에 그 선고를 5년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에 대한 의문이 좀 풀리리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사주는 누구 사주냐 그러면은 알리바바 마윈 사주입니다. 알리바바 창업주이면서 알리바바 회장, 세계적인 거부죠. 세계적인 거부 마윈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제가 어떻게 입수를 했냐면 이 중국 책 중에 이 도의 팔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예전부터 지금 현재 현존하는 인물까지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사주가 약 한 160개 정도가 이 내부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양기비 사주도 있어요. 양기비 사주도 있고 빌 클린턴 사주도 있고 또 뭐 오바마 사주도 나와 있고 또 엘비스 프레슬리 사주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사주를 수집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저는 이 책에 근거한 사주를 믿고 사주라고 판단을 하고 마빈 사주를 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진생입니다. 지금 아직 입춘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이 학문에서는 정유년의 기운으로 본다. 그래서 내년이 되려 그러면 입춘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입춘이 2월 4일이 입춘이니까 아직 입춘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입춘 전까지는 현재 이 사람 나이를 54세로 그냥 쓰겠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자, 갑진생인데 갑술일에 태어났어요. 자, 진술 충미월은 월지 자체로 격을 잡지 말아라 하는 게 제 지론입니다. 이 사주는 더더욱 잡을 수 없는 것이 진술 충을 하고 있어요. 충을 하고 있다는 것은 격이라는 것은 그 사주를 끌고 가는 주도권자입니다. 주도권자가 이미 충을 맞았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진술 충미월이기 때문에 월지 자체로 상남격으로 잡으면 안 된다.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면 술, 진술 증명으로 격자는 술월은 신, 정, 무라는 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여기서 진술 측면 또 격을 잡을 수 있는 게 이게 없을 때는 경금으로도 격을 잡을 수 있고요. 병화로도 격을 잡을 수 있고, 이토로도 격을 잡을 수 있겠다. 격 잡는 순서는 기본적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순으로 잡는데, 원칙은 1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1번 봉기죠. 봉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강한 거 위주로 잡습니다. 순서가 꼭 정해져 있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강한 거 위주로 격을 잡아라.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천간에 투관된 것 중에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런 경우는 격을 일단은 대운을 봅니다. 자, 대운이 을대운에도 안 나타나있어요. 병대운은 비경급제이기 때문에 격이 안 되고, 정대운에도 비경급제이기 때문에 격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사주는 그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 사주는 가짜, 거짓 가짜를 붙여서 월지에서 투관된 격이 아닐 경우에는 일단 갑격이라고 해요. 가를 붙여서 갑목으로 이 강한 게 뭐냐? 천간에 있는 것 중에 강한 거 위주로 격을 잡으니까 갑목과 계수 둘 중에 강한 게 갑목이더라 이런 말입니다. 갑목이더라. 그래서 갑목은 자기 양인에 투관하고 있고 이 계수는 사실 진술을 충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견은 죽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힘이 전혀 없습니다. 지지에 뿌리를 두고 있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계수는 이미 거의 사망신고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 증인격에 해당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증인격. 자, 가짜가 붙어 있는 경우는 저기에 얼마든지 이게 요 범위 안에 여기서 나타나는 이 여섯 가지의 범주가 대운에서 나타나면 주도권을 내주게 돼 있습니다. 자, 언제부터 내주느냐 하면 무토부터 내준다. 무토부터 내주기 전에 여기서 내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격 잡는 부에서 사막을, 지지가 사막으로 형성되어 있으면 격을 잡아라. 지지가 방국으로 형성돼도 격을 잡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지지 방국도 없고 없는데 축토가 대운에서 들어오면서 유축 사막을 반합을 형성하면서 여기서 격이 나온다. 그래서 이때는 재격으로 격이 바뀌겠다. 재격.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격이 재격으로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때 창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알리바바도 이때 이 시기에 창업을 했고요. 네, 이 시기에 창업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그 뭡니까 그 뭐 통역회사도 이 시기에 아마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사주 그냥 이게 격을 떠나가지고 격을 각격으로 정인격으로 보면 정인격으로 가면 이 사주에서는 정인격의 이 편관을 용시하는 용 정인격에서 편관을 용시하는 것으로도 사주 구성은 성격됐어요. 개수가 죽었던 살았던 의지됐던 편관이 있다. 이런 경우에 사주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각격이 아니기 때문에 월지투관이 아닐 뿐 월지투관이 아니고 각격이 됐다 하더라도 이 사주는 원국에서 기본적으로 격을 일단 성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나 각격이 아니고 정식으로 격이 만들어질 때가 언제냐? 이게는 이때 무토 봉기가 투관되고 나면서 이때는 상관격으로 격이 자, 그럼 기토가 오면은 식신격으로 바뀝니다. 자, 경금이 오면 여기 있죠? 경금이 오니까 이때는 뭐냐? 정제격으로 격이 바뀝니다. 신금이 오면 편제격으로 격이 바뀝니다. 자, 이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재격에 장악을 했는데, 재격에서 이 사주는 재격으로 갔다가 상관격, 희친격, 또 다시 재격으로 들어갑니다. 재격을 우리가 성격 요인, 파격 요인을 볼 때, 재격에서는 재격, 첫째, 재격은 정관을 용신합니다. 두 번째는 편관도 용신하는데 이런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재살하면 성격이다. 편관을 재살이거나 합살하면 그냥 성격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재격에서는 비겁이 있을 때, 비겁이 있고 재와 살이 불애해야 된다. 불애라는 말은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서로 장애가 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편관을 씁니다. 편관을 쓰, 재격에 편관을 쓸 때 좀 위험하긴 해요. 잘 봐야 됩니다. 자칫하면 재생사로 넘어가 버린단 말이죠. 그렇죠? 세 번째는 식신과 상관도 쓴다. 자, 네 번째는 인성도 쓴다. 인성을 쓰는 이유는 일간이 약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섯 번째는 천간에 식상과 비겁이 있고 지지에 관산이 있을 때, 이때는 정관이 있어도 상관없고 편관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관과 합한 경우, 재성은 일관계 돼야 돼요. 재격에 재성이 남의 일관계 안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돈 없습니다. 돈이 모이지가 않아. 왜? 재물이나 내 지갑 속에 있어야 되고, 내 통장 안에 있어야, 내 통장, 내 명의로 된 통장 안에 있을 때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재물이 되지. 그래서 일간에 다른 거 합을 해버렸다든가, 비겁이 재성을 깨버렸다든가 하면 자기 게 되지 않습니다. 자, 일간과 합한 경우, 요런 게, 요 정도 되겠죠?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재격에, 재격의 성격 요인이 됩니다. 자, 제일 좋은 거는 정관이 있는 게 제일 좋은데, 어찌됐든 이 사주는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재격의 용신을, 정인을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디에는 인성이 용신입니다. 인성. 그래서 이 4분 항목에 의해서 이때가 창업대가 이때는 성격됐다. 자, 일단 성격되면 사회적 영향을 발휘하고 뭔가 재물이 모이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격이 재격이다 보니까, 격이 재격이다 보니까 이때 주로 창업을 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는 욕심, 욕망 이런 것이 이제 의식 속에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창업을 합니다. 결혼은 보니까 25살 무진년에 했어요. 무진년에 왜 결혼을 하냐면은 일지궁 진토하고 유금하고 합이 들어와요. 그래서 일지궁은 배우자자리이기 때문에, 이 일지궁은 배우자자리이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일지궁과 합이 들어오는 해가 결혼하기 아주 좋은 해다. 결혼할 확률이 높은 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상관격으로 이제 넘어옵니다. 그럼 상관격으로 넘어오니까 그럼 상관격에는 상관격에는 어떤 상황이 되느냐? 잠깐만요. 자, 상관격에는 상관격의 성격 요인 파격으로 보자고요. 첫째 상관격에는 인성을 용신합니다.
이걸 갖다가 상관 배임이라고. 두 번째는 편관을 써서 편관이 제사시킨다. 편관이 있어도 성격이 된다. 세 번째, 상관의 힘을 빼서 재성을 도와줍니까? 재성이 있어도 성격이 되겠다. 네 번째는 상관이 합살할 때, 이건 언일간의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편인과 합을 할 때. 자, 이거는 양일간의 경우입니다. 양일간. 자, 그 다음에 갑을목이 자기 계절 인묘 신월에 태어나가지고 병화, 정화가 투관되면 이걸 갖다가 목화 통맹이라고 합니다. 자, 일곱 번째로 경신금 일간이 자기 계절 신유 수월에 태어나서 또 임수 계수가 투관되면 이걸 갖다가 금백수청이라 한다. 아주 맑고 깨끗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경신금 일간이 경신금 일간이 해자축월에 태어나 겨울에 태어났다. 이때는 조가 시급하기 때문에 병정, 이 관사를 동신합니다. 이때는 상관경간이 돼도요, 상관경간이 된다 하더라도 파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해자축월에 태어난 사람만 한해서 경신금 일간이 해자축월에 태어나서 상관경간이 이루어졌다. 그때는 파격으로 보지 말아라. 이거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자, 요것이 상관격의 성격력, 상관격의 성격력. 자, 그럼 상관격이 딱 봉기 투관이 와서 술토, 술중, 무토가 봉기가 딱 투관해서 대원에 투관해 오니까 상관 폐인했다 이겁니다. 상관 폐인이니까 이 항목에 해당돼가지고 내 성격입니다. 이때는 완벽한 성격이야. 월지에서 만들어진 완벽한 성격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알리바바가 38살 이때부터 상관 폐인하면서부터 적자를 벗어났습니다. 적자를 벗어났습니다. 얼마나 절묘한지 몰라요. 그 전까지는 투자로 받고, 투자도 그 손정희 회장한테 그 일본 그 무슨 소프트뱅크 그 손정희 회장한테 2천만 달러를 투자 받았어요. 2천만 달러. 손정희 회장은 3천만 달러를 주려고 했는데 그냥 마윈이 2천만 달러 그랬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몇 배를 튀기는 약 한 4천 배를 튀겼다. 재산 가치를. 손정희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죠. 네. 우리나라에도 손정희 회장이 투자한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투자를 딱 마윈하고 20분 마윈이 20분 PT 할 시간을 줬는데 6분인가 딱 얘기 딱 하고 나서 그냥 그만하시오 스톱. 얼마 필요하시오? 얼마 필요하냐? 2천만 달러 필요합니다. 그럼 내가 3천만 달러 주겠소. 그런데 투자할증이 났다고 합니다. 아주 촉이 빠른 겁니다. 다음에 손정희 회장 사주가 입수가 된다면 한번 좀 제가 통변을 한번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있으면 좀 댓글 좀 달아주시면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다시 승격됐습니다. 다시 이제 식신격으로 넘어옵니다. 식신격은 상관격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인성을 못 쓴다는 거예요. 인성을.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인성을 못 쓴다. 요거 빼고요. 식신격, 상관격하고 딱 차이는 뭐냐면은 자,
식신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합산은 안 돼요. 재산도 안 돼. 자, 편인과 합도 상관계급은 되지만 식신계급은 대상이 안 됩니다. 나머지 요 밑에 거는 다 똑같아요. 자, 여기서 식신격이 될 수 있는 게 1번. 정관과 합한 경우, 그 다음에 1-1로 보면 정인과 식신이 합한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들 보죠. 반드시 서로 붙어 있을 거. 한 칸도 떨어지시면 안 됩니다. 정관과 식신이 붙어 있어야 되고, 정인과 식신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서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성용신하고, 다섯 번째는 희식치살. 자, 천간 구조는 어떻게 생겼나? 천간에 식신, 플러스 인성, 플러스 관살. 요게 기식치살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 더 있어요. 천간 구조가. 여기 지지에서 있을 경우에는 천간이 인성, 플러스 관살. 요 구조가 기식치사예요. 나머지는 같습니다. 요 갑을목이 이모지는 목화통명 금백수청 다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영신금 일간이 해자축을에 태어나서 조가 시급할 때 관사를 동신합니다. 자, 근데 식신격인데 인성이 나타나죠. 인성이 나타나면 식신이 토식하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인성이 나타나는 걸 제일 싫어하는데 이 경우는 괜찮습니다. 이유는 뭐냐? 이 기토식신과 갑목의 입장에서는 서로 간합하는, 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갑목은 기토를 극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극하지 않는다. 충하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토가 자유로워집니다. 식신격이 격이 날아가면 늘 격이 날아가도 될 때가 이와 같이 합을 할 때와 기식치사할 때 외에는 식신이 빳빳이 살아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만 그 격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경우에는 기토가 식신격이 만들어졌는데 갑목에 하나만 있었으면 인성하고 합을 하고 끝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기토가 빳빳이 살아있다. 기토가 난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때도 좋은 운으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대운 신대운에는 재성 재끼고로 바뀝니다. 자, 아까 재끼에 대해서 설명 드렸죠? 재격. 재격으로 바뀝니다. 재격, 이때는 재격 폐인. 재격 폐인이 된다. 이때도 재격 폐인이 된다. 그래서 이 흐름으로 보면은 이 양반은 임수, 이모, 이런 거네. 38살부터 약 한 40년을 좋은 운으로 가버리면요. 그 다음에 좀 깨지도 항상. 임수가 와서 깨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임수가 오면 이때는 다시 격이 살인상식으로 돌아간다. 이거 살인상식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양반은 이제부터는 그냥 성성장구하고 갈 것이다. 어마어마한 그금을 거부를 모아 줬다. 제가 항상 그러죠. 아무리 사주 원국이 잘생겨도 운에서 깨고 들으면 돈 없다. 돈이 힘들다. 그러나 사주 원국이 별로라 하더라도 운에서 계속 승승장구를 시켜주고 가면 결국은 모이기만 하니까 재산이 불어나지만 한 5년 벌었다가 5년 까먹고 5년 벌었다가 5년 까먹으면 맨날 그 자물에 거부하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부가 되려면 최소한도 이런 운들은 타고 가줘야 많이 이 마인이라는 사람이 관상으로 보면 참 뭐 좀 그렇죠? 그렇지만 사주나
관상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마인 관상을 좋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 보면, 관상이 별로잖아요? 그렇지만, 관상이 우선이 있냐, 사주가 우선이 있냐, 그거를 참 논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사주가 훨씬 더 좀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은 알리바바 회장, 마윈의 사주를 가지고 통변을 해봤습니다.